중간 우리나라 중간 지역 정도의 분들이 맛을 한번 봅니다. 그게 근데 살기는 서울에서 사니까. 네.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더 올 겁니다 오늘. 저 자리가 지금 두 자리 비어 있죠. 그 두 분은 저도 지금 모릅니다. 누가 갈지. 아 저 서울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옵니다. 들어왔습니다. 네 들어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오늘 시식을 위해서 거제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준 보이그룹 세븐틴의 멤버들이고요. 이야 잘생겼다. 가게가 훤해진다. 예예예. 예, 예. 그 요즘 민규 씨는 그 3대 천왕에서 2년 네. 있으시다면서요.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. 네, 네. 아, 시식하러 멀리서 오셨네요. 네 그러게요. 400km 달려왔어요. 뭐 타고 오셨어요? 차 타고 왔습니다. 차 타고 오셨어요? 네. 몇 시간 걸렸어요? 4시간 반. 네. 4시간 반이요? 네. 왜 비행기 안 타고? 비행기가 없었어요. 진짜요? 네. 비행기 없어서 비행기도 못 타고 차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? 돌아가야 돼요. 아 감동이다. 감사해요. 아닙니다. 아 그럼 서울 분이시고 서울 분. 네. 저는 네. 서울 분이시고 저희는 충청도 사람이에요. 중간 분들. 네 맞죠. 저희는 윗사람들. 저희는 중간 사람들, 윗사람들. 중간 사람들. 네 그러면 평가 부탁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설명 들으셨어요? 네네. 네. 요게 그거죠. 멍게 네. 무침. 네. 멍게 무침. 무침인데 잘 드세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네. 멍게 드셔보셨어요? 그럼 그것도 모르겠어요. 멍게 하면 떠오르는 뭔가 기억이 없어요. 네. 근데 조금 그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이 멍게에 대한 적응도가 네, 어느 정도가 됐을까. 아, 조바 씨는 멍게를 분명히 못 먹는다고 하고 들어갔어요. 네네. 아, 이 멍게를 잘 알지. 모를 것 같아. 네. 뭐부터 먹어봐야 할까? 이거는? 응? 이건 방송으로 봤을 때도 맛있어 보였어. 맞아. 그래? 아, 방송을 보고 왔는 모양이구나. 저기 이제 석박지죠? 네. 네. 되게 깍두기를 담아요. 맛있는데? 뭔가 신선한 것 같은데? 그냥 시원한 건가? 이거 맛있다. 오셔서 드시고 뭐 석박지 맛있다고 하고 반찬 맛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종종 많이 들어요. 그렇죠. 그건 네. 기존에 들었던 네. 얘기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지금 찍는 게 이제 오징어. 오징어 석박지 예. 한꺼번에 잘 드시네. 저렇게 원래 저렇게 먹는 거죠? 예. 예. 자 민규 씨.